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커요. 일단 비행기에서 타고 내려올 때 그 도시가 조금 보이잖아요. 뭔가 다 직선이야. 쫙쫙 다 퍼져 있고 도시 자체가 설계를 할 때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모두가 차를 타고 다닐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제가 오기 직전에 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관광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이제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 자체도 히잡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표현을 하자면 뭐 모든 게 굉장히 감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킹 파이잘 스페셜리스트 하스피털에 그 이번에 다섯 번째 열리는 생식의학 그리고 남성과학 안드로로지라는 이제 이런 학문에 대한 해외 강연자 그걸로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. 강의 두 개랑 수술 시연, 라이브 서저리 두 케이스, 뭐 그게 제 수술 일정인데 주로는 제가 하는 이제 음경 접근법이라는 그 수술법이 있어요. 고고하고 그 다음에 국소 마취하는 거 그게 이제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제가 초청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국소 마취하는 걸 보고 싶어 한 걸 거예요.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하나 어떻게 되나 환자가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. 중동은 저희 쪽 학회들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당뇨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당뇨가 있거나 뭐 고혈압이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이런 중질환 환자들은 전신마취를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쪽 의사들한테도 국소마취가 뭔가 필요한 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기억에 나는 질문이 있기가 어려워요. 수술하는 의사한테 제 1번은 언제나 내 테이블 앞에 누워있는 환자예요. 의사들이 질문을 하죠. 그러면은 거의 자동응답기처럼 대답하게 되어 있는 펠로우나 아니면 해외에서 온 다른 의사들 가르칠 때 하던 대답을 그 기계적으로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수술할 때는 사실 다른 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라이브 서저리를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렇게 초청을 받고 그들이 원하니까 하긴 하지만 세미 라이브, 제가 이제 수술 영상을 틀어놓고 의사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? 환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의사를 위해서도. 왜냐하면 수술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제가 대답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. 앞으로의 강의들은 좀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.